여러분들은 혹시 돈으로 살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어타임스에서 확인하십시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너무 급하게 왔죠? 예, 제가 이 아이패드를 들고 있을 때는 무슨 시리즈인지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네. 이건 좀 크네요. 네, 이건 좀 오늘 거는 좀 상품이 좀 예, 큽니다. 큽니다. 저 호주가 자랑하는 메이턴 기타 메이커에서 만든 네, 그렇습니다. EBG808 에마뉴엘 시그니처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걸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가장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이면서 가장 싫어하는 기타리스트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그 전에도 얘기 들었듯이 말씀드렸듯이 세 명이 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야, 저 나도 치겠다. 셋이서 치는데 혼자서 치던군요. 네, 혼자서 이러면서 다 하는 거죠. 네. 마이크도 막 활용하면서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봤을 때 CD를 들었으니까 더빙이 있었겠다. 더빙 하나라도 했겠지. 라이브를 봤습니다. 그다음부터 안 보죠. 네. 그걸 보면 뭔가 그 뭔가 예, 자괴감과 그뭐그 뭔가 그 자신감도 사라지고 상실감과 상실감과 뭔가 막그 회한이 밀려오면서 네. 그리고 이제 고급 통기타, 이제 고급 통기타 뭐 깁슨이나 야마하 같은 걸또 쳐보죠, 제가. 네. 안 되죠. 뭐가 안 되죠. 그래서 기타가 좋아서 잘 치는 것도 아니구나. 네. 예, 돈을 기타 주고 절대 살수 없는 건걸 바로 그렇습니다. 손가락입니다. 발수 타미 엠마뉴엘의 손가락.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호주에는 타미 엠마뉴엘이 있고 신촌에는 이누 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 한 4년여를 네. 이누 씨가 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참 돈으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걸 어떻게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그리고 이 어떻게 왼손 다섯 손가락을 다 써갖고 그렇게 하는지 참. 그런 거 보면 참 돈으로 살수 없는 게, 이 메이튼 통기타는 살수 있습니다, 돈으로. 네. 근데 그 플레이를 못 사죠. 네. 그래서 참 메이튼 통기타를 산다는 것도 뭐랄까. 이걸 산다고 톰 에마뉴엘처럼 칠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요. 네. 아니죠. 굳이 뭐. 메이튼의 이거 진짜 아까 이거 저희가 잠깐 좀 쳐봤는데 사운드는 진짜 너무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사운드가 좋은데 뭐 연주감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핑거 스타일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통기타예요. 그냥 치면 예, 통기타인데 치고 보는 건 그냥 통기타인데 사운드는 정말 좋지만 이걸로 그 연주를 할수할 있느냐 수는 없느냐는 없느냐죠. 결국엔 손가락의 문제죠. 그렇죠. 네, 토미 에마뉴엘 뭐 세계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리스트로 뭐 대중적인 인기도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채데킨스에서부터 시작된 CGP, Certificated Guitar Player라는 공인된 기타 연주자라는 굉장히 영예로운 칭호를 가지고 여기 있죠, CGP. 이걸 잡아주시죠. 자, CGP 프렛 인레이에 CGP라고 써있어요. 뭐야? 네, Certificated Guitar 디드 기타 Player. 네, 플레이어. 공인 기타 연주자란 뜻이죠. 정말 지구 대표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국가대표가 아니고 어쿠스틱 지구 지구대표. 대표죠. 네. 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플레이어인 데다가 뭐 호주의 국민적 그렇죠. 영웅으로 네, 추앙을 받고 있고 그리고 메이튼이라는 기타도 사실 호주산이니까 톰 에마뉴엘한테 국산 기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산 사랑으로 또이 메이튼을 톰 에마뉴엘이 키운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도대체 저톰 에마뉴엘이 치고 있는 저 마통이란 건 뭐야? 막 다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이 메이튼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뭐 이게 그 굉장히 옛날 공법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트러스로드가 없죠. 스트러스로드가 없고요. 네. 대신 여기 이 새드를 낮췄다 높였다 할수 네. 있을 것 같이 생긴 육각 볼트가 있는데요. 어저스터블 새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육각 렌치를 잠깐 넣었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예, 뺐습니다. 뭐안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사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로 440만 원입니다. 이게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는 좀 줄이 연하고 이렇게 좀 네. 아이바네즈 같은 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팩토리 세팅이 되게 빡세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 팩토리 세팅이 예.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죠. 이대로 끝나는 네, 거죠. 돌릴 수가 공장에서 나오면 공장에서 나온 대로 끝나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 이게 트러스가 여기를 아까 트러스를 조절하러 갔다가 여기가 없는 걸 보고 여기 여기에 있나? 있나? 이 기타는 뭐지? 약간 멘붕에 빠졌는데 이 옛날 공법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작이 되면요 넥이 휘거나 뭐 줄이 뜨거나 이런 현상 없이 평생 간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호주 사람들이 대한민국 날씨를 잘 모르죠. 장마라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트러스로드가 없다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편안한 조절이 가능한지 저희가 미리 좀 해봐야 할 여러분들께 수도 있죠. 해보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괜히 하나 틱 잘못 건드렸다가 저희가 이거 사가야 될까 봐. 네, 그래서 손이 떨려 가지고 이걸 하여튼 못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AAA 등급의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과 솔리드 퀸즐랜드 메이플 백사. 퀸즐랜드니까 호주산 나무로 네. 담았네요. 오케이. 정말 대단한 국산 기타죠. 그쪽에서 볼 때는. 저도 이렇게 피크로 쫙 쳐봤습니다만 마치 EQ를 하나 거친 듯한 소리가 납니다. 네. 지금 제 통소리도 어우. 이거 이렇게 쳐도 쳐봐도 되나? 괜찮아요. 괜찮아. 아, 그렇죠. 깨지진 않겠죠. 네. 예, 이제 볼륨을 왕창 줄여놓고 우리 컨덴서 마이크로 스트로크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네, 할까요? 지금 저희가 양해를 구하자면은 E 플랫 튜닝을 해놨습니다. 예, 네, 줄이 빡센 관계로. 빡세서. 예. 이런 느낌의 네. 스트로크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고요. 좀 네. 넓은 느낌을 줘볼까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뭐 자주색 안감이 적용된 우리 케이스도 한번 보시죠. 야, 벌결씨가 지금 케이스를 찍고 있죠. 케이스도 참 아름답네요. 케이스도 아름답고 저 이 박스에 포장되는데 포장재를 막 아낌없이 써가지고 참 집어던져도 고장 안 나게 참 포장이 잘했네요. 호주 사람들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는 포장.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운드를 이번에는 열고 한번 네, 해볼게요. 네, 메이플 레크고요. 네, 메이플 레크가 그로버 튜닝 머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APMIC 픽업을 사용해서 우리 놀라운 픽업의 네,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에조 픽업하고 마이크 픽업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믹스를 해갖고 이누 씨가 아마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쉽네요. 이럴 때 좀 갤러리들도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걸 좀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게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니까 참 아유 안타깝네. 이거 아 이걸 통기타랑 별로 관계 없는 벌교만 디립다 듣고 있고 예. 네. 네, 정말 정말 사운드 정말 예쁩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와 저 AR 앰프를 동시에 해서. 이누 씨가 좋은 연주 네.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들어봤습니다. 네. 세상에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돈을 주고 좀 사고 싶어요. 저도 예, 한 저 1억까지 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살 수 있어요. 네. 그 이 토미 엠마뉴엘이 기타를 이렇게 치기까지 그 들인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없을 거고요. 그렇죠. 돈을 바꿀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들였다고 이렇게까지 칠 수 있게 된 그 재능과 그것도 살 수 없는 것들이고 그 개척 정신도 대단한 거고요. 뭐 벌교 씨의 외모도 돈으로 살 수 없고요. 네. 사는 사람이 없겠죠. 네.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죠. 살 수 있죠. 네, 벌교의 사진을 찍어서 은인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벌교의 외모를 돈으로 사는 거죠. 사는 거죠. 네. 똑같지는 않지만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신 분은 리피터 댓글 달아주시고요. 벌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통기타 오랜만에 본 것 중에 참 완벽한 스타일이고 좀 치는 감은 좀 빡셌다고 전해집니다. 예.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 지구 대표 통기타 마톤의 808 터미 임마뉴엘 모델인데, 자, 이누 씨가 연주를 했으니까 뭐 해장국점과 뭐 간단한 한줄평 해주시죠. 터미 임마뉴엘 지금까지 이런 걸로 그렇게 쳤던 거야? 한 줄평이 되겠고요. 네. 기타는 정말 저는 그냥 트러스로드가 달린 편한 기타 사서 줄높이 낮춰놓고 그냥 버직나게 해서 칠래요. 도저히 이걸로 토미 엠마뉴엘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우의 무예를 갖고 싶은 사람이 네. 청룡 언월도를 처음 받고 들지네 가지고 그 느낌의 충격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청룡 언월도는 관우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장팔삼호는 장비만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관우 장비는 유비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드는 거죠? 그 하여튼 기타 자체에 대한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440만 원에 해당하는 사운드 네. 대신에 뭐 연주감이라든가 뭐 줄의 어떤 뭐 편리한 접근성이라든가 절대 없습니다. 장팔삼호 같은 기타예요. 네. 사운드 때문에 해작곡 세 글판도 있습니다. 다 사운드 점수요. 다 사운드 점수. 네. 풀. 뭐 외관 뭐 이런 거 전혀 안 따. 풀 사운드 점수. 알겠습니다. 저도 뭐 옆에서 이 이누 씨가 통기타를 치다가 이렇게 숨 죽이고 지켜보는데 아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은 기타 중에서 가장 사운드 좋은 기타 이게 한 줄평이 되겠죠. 저는 이게 만약에 이 기타를 구입해서 친다 그러면 이누 씨처럼 이렇게 핑거 스타일 할 그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피크로 친다면 피크로 스트로크를 친다면 돈이 많다면 저 이걸 사서 이렇게 남들 부러워하게 피크로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기타를 치는데 제가 말해도 전혀 이렇게 부대 끼는 감이 없어가지고 이 주처리가 아주 잘 됐어요. 저는 이누 씨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사운드와 외관 그리고 그 트러스가 없는 그 옛날 공법 그리고 그 호주 장인들의 그런 걸 높이 사서 기술들을 높이 사서 소주 다섯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어쿠스틱의 사고를 네 다섯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섯 잔을 받는다고 해도 박스 뜯을 때부터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이상할 게 없는 명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뭐 메이튼 생각하고 토미 엠마뉴엘 생각하면은 다섯 개 뭐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만 직접 쳐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네요. 와 이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다르나 봐. 그렇죠. 장팔삼호 맞죠? 네. 네. 청룡 원월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더욱 좌절하게 되는데 이 기타를 치고 나서 아니 나는 토미 엠마뉴엘은 되게 엄청나게 진짜 막 내 손만 대도 막 척척 소리가 나는 정말 소리 좋은 기타를 아주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기타를 그렇게 해갖고 메이튼에서 제작을 받지 않았네. 근데 이렇게 만들고 만대매 그냥 이렇게 뻑뻑 조절도 안 해준다면서요. 조절도 안 되고 트러스도 그럼 토미 엠마뉴엘 이쪽에서 쳤을 때 버직이 많이 안 넣는 이유는 줄로피가 이거라는 얘긴데 그렇죠. 이거 갖고 그렇게 친다는 거는 더욱더 좌절이죠. 그러니까 지구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더더욱 멀어지네요 느낌이. 네, 우리 뭐 신촌 대표나 하죠 뭐. 오늘 메이튼의 EBG 808 타미 엠마뉴엘 시그니처 어쿠스틱 기타 같이 보셨고요. 나쁜 사람 진짜 엠마뉴엘. 예, 저는 이렇게 통기타 시리즈 했을 때 저는 좋습니다. 참 이게 아이패드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누 씨한테는 참
뭐 난관에 저거죠. 지금 고급 통기타가 뒤에 쫙 진열돼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어쿠스틱 기타 시리즈 계속됩니다. 아, 혼이 다음 시간에 다시 빠져나갔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